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공기질을 측정하는 스마트 가습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할 일조입니다. 저는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네, 먼저 필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과 매일경제런 뉴스에 따르면은 인체에 적절한 습도는 40%에서 60%고 이런 적절한 습도가 아닐 때에는 이런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서는 미세먼지 사망자가 교통사고, 당뇨, 에이즈 사망자보다 더 많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논문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논문에서도 이렇게 적절한 미세먼지 값, 아니 적절한 습도 값이 미세먼지를 억제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공기질을 측정하고 습도를 조절하며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스마트 가습기를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먼저 저희는 페르소나를 한번 작성해 보았는데요. 대상은 제가 아는 후배를 대상으로 이렇게 작성해 보았고, 유리는 일단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며 환기를 시키기 어렵고 아침에 등교 준비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기온이나 뭐 그런 것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유리라는 친구에게 만약에 가습기가 있으면 뭐가 필요할 것 같냐는 물음에 유리는 이렇게 가습기가 알아서 작동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디자인이 예뻤으면 좋겠다 하였고 이렇게 동네 날씨나 그런 온습도 값을 실외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서 볼 수 있으면 괜찮지 않겠냐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리는 가격과 편의와 속도 중에서 편의와 가격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책상에 자주 앉아 있는 책상에 자주 앉아 있으면서 자택, 회사, 병원 탁상 위에서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휴대폰 앱을 제어하여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며 여러 질병도 예방하고 이렇게 온습도 값을 볼 수 있게 공기질을 측정하는 스마트 가습기를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먼저 부품 리스트는 이렇게 되고요. 시스템 구조도입니다. 먼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는데요. 하드웨어에서는 온습도 센서와 미세먼지 센서 그리고 초음파 가습기 모듈 그리고 LCD가 있고 이 부분은 센서고 이 부분은 그 센서 값을 나타내는 LCD 그리고 가습기 부분입니다. 블루투스 통신을 사용하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통해 앱을 제작하였고요. MySQL을 통해 외부 데이터를 파싱해왔습니다. 플로우 차트입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앱을 실행하면 블루투스를 연결하게 되고 이 앱에서는 세 가지 버튼이 있는데요. 온습도 버튼, 기록 버튼, 실외 데이터 버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온습도 버튼 안에는 가습기 제어 버튼이 있으며 이 버튼을 누르면 센서가 모니터링 되고 습도 값에 따라서 아두이노 측에서 자동적으로 40도에서 60도를 벗어나게 된다면 제어를 해주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알아서 끄거나 켤 수 있습니다. 기록 버튼에서는 공기질의 데이터를 기록이 된 그 부분을 보여주고 실외 데이터 버튼에서는 위치 기반 API로 공기질 값을 보여줍니다. 네, 저희의 조직과 역할 분담은 이렇게 되었고요. 먼저 개인 발표 아두이노 코딩 손혜진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처음에 미세먼지 값도 이렇게 측정을 해와서 앱 내에 표시를 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자꾸 오류가 발생하여서 알아보니까 아두이노는 한 번에 하나의 UART 통신을 할 수 있는데 블루투스 모듈과 PMS7003 둘 다 소프트웨어 시리얼 통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오류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센서를 이 모델로 바꾸었는데요. 이 모델에서는 정확한 값을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이 값은 무의미하다고 판단이 되어 실외 미세먼지 데이터만 받아오기로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LCD에서는 모든 센서 값을 출력하지만 앱에서는 내부 미세먼지 값을 제외하고 실외 미세먼지 값을 사용자에게 출력하도록 제작하였고요. 먼저 시리얼 모니터 출력입니다. 여기 시리얼 모니터 값과 방금 아두이노의 값이 똑같이 출력되는 걸 확인했고 이것이 블루투스 통신이 정확하게 되는지를 확인했고 가습기 제어를 확인했는데 저희가 이 최종 실행 영상을 만들다가 이 가습기 부분이 선이 끊어져가지고 이 가습기 제어를 영상을 찍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그거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전시 할 때는 할수 네. 있나? 그래서 다음은 최종 유형인데요. 3D 프린팅을 이용하여 블록 모양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작을 하였는데, 김재기 교수님께 이거 프린트 해도 되냐고 하였는데, 이게 크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제작이 불가능하다고 하셔서 도드락을 사용하여서 이렇게 똑같은 큐브 모양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입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선 저희 메인 화면인데요. 메인 화면에 총세 가지의 버튼이 있는데, 앞서 설명한 기능들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들입니다. 첫 번째 버튼을 누르면, 페어링된 블루투스 디바의 목록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이걸 선택하고 블루투스 통신이 완료되면, 저희가 보여주고자 하는 언더스트 정보를 보러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버튼들 두 개를 누르면 그 외부 데이터를 파싱한 실외 온도값과 미세먼지 값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블루투스가 연결되기 전에는 이 화면에서 블루투스 통신이 완료되면 아두이노 시리얼 모니터 값이 여기 텍스트 뷰에 센서 값이 받아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같은 내용인데, 저희는 습도값의 범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논문에 나와 있는 적정 실내 습도 40에서 60도에서 벗어나면 그 사용자가 쉽게 그 판단할 수 있게 색깔 변화로 이제 올바른 값은 적정 습도입니다. 가습기를 킬 작동시킬 필요가 없음. 습도가 낮았을 때는 위험하다는 빨간색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발표할 전자생입니다. 먼저 온습도는 네이버 날씨를 검색해서 나오는 HTML 태그를 파싱하였고요. 미세먼지는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측정수정보조회 서비스와 대기오염정보조회 서비스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두 부분은 파이썬 서버에서 파싱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진이 잘못 올라가져 있는데요. 사용자가 앱에서 읍면동을 검색을 하게 되면은 그 스트링을 바이트로 저장을 해서 파이썬으로 소켓 통신을 통해서 전송을 하면은 파이썬에서는 그 값을 디코딩하여서 파싱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 접속을 해서 파싱을 완료를 하면은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다시 파싱한 결과를 전송을 하고요. 파이썬 서버에서 ISQL에 접속을 해서 값을 저장을 하겠고, 안드로이드 앱에서는 화면이 저장되어 파싱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도 사진이 누락이 됐는데요. ISQL에 저장된 아파치 PHP 서버에서 JSON을 조회가 가능하고요. 그 값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파싱을 해서 사용자에게 DB 내용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다음은 최종 구현 영상인데요. 먼저 이렇게 메인 메뉴가 이렇게 되고, 블루투스를 이렇게 하여 선택을 하면은 현재 습도 온도 값이 이렇게 뜹니다. 이는 가습기를 자동으로 제어해서 자동으로 제어하는 버튼이고, 이는 사용자가 직접 가습기를 키고 끌수 있는 버튼입니다. 다음은 외부 데이터를 조회하는 건데요. 이렇게 정림동을 치면은, 네, 이렇게 정림동을 치면은 이 결과가 미세먼지 온도 습도 값이 뜨고, 기록 버튼을 통해서 SQL 기록을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 잘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하드웨어 구현 영상인데요. 네, 여기 시리얼 모니터의 이 값과 LCD에서 나오는 값이 동일하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저희의 추진 일정이었고요. 12월
12일을 끝으로 다 연구가 끝났습니다. 네, 천공 문헌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되게 그 잘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마무리까지 잘했던 생각이 드는데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저한테 물어봤었으면 제가 했을 텐데, 얘기했을 텐데. 아까 센서하고 공기질 센서값하고 일반 습도 센서의 값이 두 가지를 시리얼 통신이 다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나밖에 없는데 두 개가 연결돼서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공기질 데이터든 센서 데이터든 데이터를 아두이노 우두에서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보내면 되죠. 그거를 센서 데이터 보내고 공기질 데이터 보내고 그게 아니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블루투스 통신이랑 PMS 센서를 말한 거예요. 지금 블루투스 통신하고 PMS 통신이 PMS 통신에서 블루투스로 바로 가요? 아니잖아요. 아두이노로 받아서 가잖아요? 아, 네. 그 시리얼 통신에서는 마이크 가지고 얘기하세요? 그 PMS 센서를 이제 제대로 하고 이제 시리얼 모니터로 출력했을 때 값이 다 순차적으로 떴는데 온도 습도 이렇게 떴는데 이게 그 PMS 센서가 블루투스 모듈이랑 같이 못 쓴다고 해서 그 값이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센서 값을 받아올 수 없어가지고 아니 같이 못 쓴다는 게 왜 같이 못 쓰는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PMS 센서 값을 네. 아두이노에서 받을 거잖아요. 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받는 그러니까 아두이노에서 네. 받는 거 아니에요? PMS 센서는 아두이노에서 네. 받잖아요.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습도 센서, 온도 센서도 아두이노에서 받고요. 네. 그러니까 아두이노에서 지금 블루투스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두이노에서 블루투스 보낼 때는 아까 지금 H06폰에서 보내잖아요. 네. 결국은 뭐냐면 거기에 시리얼 통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두이노하고 블루투스 통신하고 시리얼 통신 문제이기 때문에 아두이노에서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보내면 된다는 얘기죠. PMS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아니 그 PMS도 시리얼 통신을 사용해가지고 걔는 PMS에서 그러면 아두이노로 올 때 시리얼 통신으로 와요? 그렇게 그 라이브러리가 그렇게 작성이 그건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리얼 통신도 내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아두이노에서 하드웨어적으로 시리얼 통신을 보낼 수 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시리얼 통신을 보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다 쓰면 되는데 사실은 왜냐하면 공기질 되게 중요한 센서를 또 쓴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외부 것만 썼다는 쪽이 되니까 아쉬운 거죠. 그렇죠? 그래도 LCD에는 출력이 되게 지금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 다른 예전에 그 PMS 센서 많이 썼었거든요. 그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모델마다 그 시리얼 통신을 쓰는 모델이 있고 아예 안 쓰는 그런 모델이 있어가지고 오케이 네. 고생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잘했어요. 네.